대한도로 옆에 위치한 마지막 식당. 이곳에서 만날 이색 짬뽕은 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이건 몸짬뽕? 몸이 들어가는 거. 돼지 짬뽕의 비밀 모자반입니다. 지주얼은 몸이라고 불리는 해조류 모자반. 비타민, 아미노산, 철분, 칼슘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건강한 음식이랍니다. 제주도에는 예전부터 뭐 잔치 같은 뭐 잔치나 이제 큰 행사 있을 때 돼지뼈와 뭐 돼지고기랑 모자반을 이용해서 이제 만든 몸국이 유명한데 그것을 토대로 저희 짬뽕을 몸짬뽕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모자반은 특히 돼지고기와 음식궁합이 잘 맞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몸짬뽕에는 해물이 아닌 돼지고기가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돼지고기와 채소를 듬뿍 넣고 물에 볶다가 육수를 부어주는데요. 육수 역시 돼지뼈를 넣고 끓인 것으로 담백하면서도 깊은 맛을 자랑합니다. 모자반은 해물이랑 어울리지가 않아서 돼지고기랑 뭐 돼지뼈 구운 육수랑 어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 짬뽕 같은 경우는 모자반과 돼지고기만 이용해서 이제 만든 짬뽕입니다. 쫄깃쫄깃한 면의 식감을 살려주기 위해 즉석에서 면을 뽑아 바로 삶아주는데요. 짬뽕의 맛을 더해줄 면이 준비되었다면 이제는 짬뽕의 국물을 완성시킬 시간. 육수 넣어 끓여두던 짬뽕 국물에 오늘의 주인공 모자반을 넣어줍니다. 돼지고기의 깊은 맛과 모자반의 향긋한 바다향이 더해져 맛을 내는 몸짬뽕. 면 위에 국물을 사르르 얹어주면 얼큰한 맛은 기본! 모자반과 돼지고기로 제주의 향토적인 맛이 더해진 몸짬뽕 완성! 해물짬뽕과는 또 다른 맛! 오독오독 씹히는 모자반과 쫄깃한 면발!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까지! 보기만 해도 맛있겠죠? 어떤 몸짬뽕을 대하는 손님들은 모두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짬뽕을 먹으며 익숙한 고향의 맛을 즐겨보는 제주도민 아니면 모자반의 독특한 맛과 향을 처음 경험해보는 관객들로 나뉘는데요. 어느 쪽이든 몸짬뽕이 맛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 직접 먹어보니까 어때요? 바다 맛 나는 것 같고 앉아서 맛있어. 좀 다른 짬뽕이랑 좀 틀리게 좀 이색적인 것 같아요. 네, 해초도 들어가 있고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고기보다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요. 그 담백하면서 좀 얼큰한 것 같아요. 엄마가 말해줄게. 몸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이게 해초가 들어가니까 좀 신선한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고 몸에 좋은 몸짬뽕 감사합니다.